네, 오늘 전문가들 대체적으로 관망적인 분위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은 고압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캠트로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LG화학, 현대제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파미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최근에 FOMC 회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뭐 FOMC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새벽에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테이퍼링에 관련되어 있는 테이퍼링 규모 확대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쯤에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쪽이었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주, 성장주의 대명사라 불리는 섹터인데,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진행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는 업종군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실 FOMC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단기적인 흔들림은 봐야겠지만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나중에 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던 시기에 글로벌 증시가 좋았었던 경우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너무 돌발적인 악재라든지 너무 시장을 크게 미는 상황만 아니라면 지금 시장은 너무 부담 갖고 매매하시기보다는 정상적으로 매매해도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보합이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뭐 보합권보다는 뭐 장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FOMC 결과물이 나오면 뭐 내일이나 모레도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연말까지 그렇게 강력한 장은 나오기 어렵지만 그래도 뭐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시장 상황은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오미크론 관련주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포지션을 구성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2022년도에 실적이 성장할 수 있고 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어려운 장이고 좀 답답한 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한다면 2022년도나 뭐 올해 연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는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장에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비슷한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미국이 물가지수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미국만 높은 게 아니라요. 국내도 높고요. ECB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겠다, 금리 속도를 좀 더 당기겠다라는 부분, 시장의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장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맞지만 뭐 테이퍼링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들 나온다고 갑자기 지금은 3,000선 내외에서 움직이던 주가 뭐 확 빠지고 뭐 2,500이 되고 이런 큰 변화는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좀 적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는 하되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뭐 모든 종목을 다 팔고 현금화를 하겠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기관들도 그렇고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관망세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지 매도를 하고 시장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국내 시장도 2900이 붕괴되었을 때 그 아래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3000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걱정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좀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에서는 이 테이퍼링 쪽에 대한 이 코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 중에서 특히 대형주들은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당장 상승하기는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조금 더 우려감이 있기는 합니다.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특히 게임주들을 포함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있어 보이고요. 이 성장주, 기술주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게임주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종목들이 있는데 바이오는 사실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는 이 임상 같은 부분들 특히 개별 종목별로 좀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들로 판단을 한다라면은 그 종목별로는 좀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테이퍼링이 나온다 그러면 기술주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선별적 종목 접근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지규 대표께서는 캠트로닉스에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네, 뭐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었죠. 뭐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미국에 2022년도에 상장된다라는 내용, 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상장된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나왔고, 그리고 애플에서도 애플카에 들어가는 뭐 프로세서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돌면서 시장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소개드릴 기업은 바로 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인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와 신호등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통신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전자사업부와 화학사업부가 있는데 올해에는 이 화학사업부가 좀 더 좋았습니다. 뭐 화학사업부라 그래서 굉장히 멀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OLED 관련주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화학사업 부분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OLED 쪽에 대한 성장도 가능한 기업이고 거기에 전자사업부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전자사업부인 자율주행 쪽에서에 대한 성장도 가능하고 화학사업부에서 OLED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얇게 만드는 시각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화학이나 전자사업부 뭐 두 군데 모두 2022년도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성장성이 분명한 기업이고 뭐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정식 부장님 관련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좀 내수주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수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화장품 그리고 뭐 이마트 신세계 같은 소비 관련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이런 소비 관련한 종목들 좀 포커스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명히 금리적인 부담들은 있지만 소비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상당히 좀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보다는 내수 관련한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